자, 예시문화 6번 읽어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 그림은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난 계급 간의 빈부격차를 풍자한 것이다. 윗부분은 부유한 계급의 편안한 생활을, 아랫부분은 탄광에서 일하는 굶주린 노동자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는 인간 생활의 물질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자본의 집중에 의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였다. 궁핍과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자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가해 보장이 요구되었다. 무슨 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거를 국가에 요구하는 무슨 권 이거는? 무슨 권이에요? 응? 무슨 권? 사회권이죠. 1세대 권리는 뭐죠? 자유? 평등. 2세대 권리가 뭐예요? 3세대 권리? 누가 얘기한 거죠? 까? 까렐? 바자. 어, 좋아요. 이거 사회권이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 어렵지 않았습니다.